변형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것만이 해결책. 여러분의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의 문제가 있고, 세상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육신에 어떤 문제가 있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에 다 해결이 되는 그것이 여러분이 기다리는 소망입니다. 개성경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데리러 오는 그 제일, 그 소망.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그 연막에 빠져가지고 눈을 세상에다 두고 살 하나님의 일에 눈을 두고 살 만약에 주님께서 와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안 하시고 우리가 그 통치의 대열에 끼지 않은 여러분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그것만 하는 그런 게 다를 때 지옥에 안 가는 지옥에 안 가면 된대. 그러나 우리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영원 세계로 들어갑니다. 천년 다음에 영원 세계. 영원 동안에 어떻게 천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이 세상에 10년, 20년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세요. 지금 구약에도 나오지만 결국에 마지막 인간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시나요? 이 세상을 끝내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를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4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구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대할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 쓴 것이죠.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불못이죠.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그래서 보좌 위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심판이 벌써 주어졌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시대에 구원받고 주님이 데리러 오실 때 휴거돼서 올라가서 이 세상에 무서운 7년 대항강이 갈 때 심판 벌써 받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예수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모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구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다. 이 사람들은 환란 시대에 구원받는 자들로 환란 시대에 구원을 받으려면 그 믿음을 지켜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약에 저 그리스도의 표를 받으면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갖고 와서 통치하신다. 치리하신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신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정 통치. 주님께서 철장으로 통치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어긋났을 질서를 하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심판을 받는다. 무시무시한 시대 천둥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대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특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을 어떻게 섬겼느냐에 따라서 그 주님과 같이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주님과 같이 철장으로 통치한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에 그 문화의 비유로서 열 문화를 가져온 사람들 열 도시를 통치하고 다섯 문화를 가져온 사람은 다섯 도시를 통치하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감춰둔 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가진 것마저도 뺏기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셋 중에 어느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사는데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무시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누가복음 비유에 나오는 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쓰지 않은 그 악한 종이야. 주님께서 악한 종이야. 지옥은 가지 않아요. 주님께서 악한 종이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옥은 가지 않지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악한 종아 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부모한테 야단 맞아 눈물 찔끔찔끔 하는데 네? 그날이 곧 온대. 사도 바울이 이 신약을 쓰고 요한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보다 우리는 거의 2000년이 지났어.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당겨요. 2000년 당겨요. 그리고 이 세상에 바빠가지고 이 세상 일에만 염두에 두고 살다가는 그 귀중한 날을 놓쳐요. 귀중한 날에 여러분 악한 종이라는 그런 비참을 받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주님께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9절에서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통치를 하신다. 통치를 하시면 어떤 식으로 통치하시네. 그 다음에 그때 되면 어떤 식으로 사람이 사느냐.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미닝이 평화의 도시. 화평의 도시. 그러나 예루살렘처럼 그 도시처럼 피비린내라는 도시가 없다. 그렇죠? 언젠가는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결국에 주님께서 오셔서 치리하실 때만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스가랴서 14장 20절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들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 있는 소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적들과 함께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소시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소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살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라.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치리하시는데 모든 사람으로부터 경배를 받는다.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지금 이 세상에서 오바마가 통치하고 이명박이 통치하고 이런 모든 실질적인 일들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똑같은 게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때나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어느 편에 서서 통치를 받는 것이 낫느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기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여러분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그 다음에 천년에 들어가는 대환란 시대 때는 이러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법을 지켜야 될 것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못에 떨어지